네, 안녕하세요. 코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쿠입니다. 아, 징그러. 오늘은 귀여운 문제를 한번 아, 해보자. 진짜.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상남자 스타일로 해야지. 와! 내려가시세요. 네. 김치! 호금. 김치! 제작자님이, 아, 조용히 하라고. 제작자님이 호금이라네요. 사적이니 노잼이어도 양해 좀 해주세요. 스토리와 관계없는 블럭은 부수지 마시고 준비되셨다면 요 아래 구멍으로 들어가주세요. 여기 말하는 건가요? 와우! 김치! 지금 어떤 소리 하고 있어? 여기 네 거기 김치 있었지? 김더두 이지기지기탄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값비싼 미생용품을 훔치러 갈 거다. 오늘 여기 훔치러 가자. 훔치자! 땅! 아, 야. 미술관 가는 길이 멀고 멀다는데. 미술관 가는 길이 멀다고? 멀다는데. 상사 니 혼자 털지 말라고. 아니. 같이 가자고. 한 개 만들어서 갈 수 있잖아. 빨리 해. 아 누나. 울 때문에 못 가잖아. 야! 니 잘 강퇴. 강퇴? 내가 강퇴할 수 있는데. 아 맞다. 이거 님을 믿으셔. 만들었어? 응? 만들었어? 만들었어. 나 먼저. 그 다음에 나. 이게 타바이. 생선. 시작. 부왕. 이제 불을 꺾고, 불을 꺾고, 불을 꺾고. 부왕. 아, 이거 꺾고, 불을 꺾고. 미, 부왕. 미, 부왕. 야, 불을 꺾고. 아, 앞으로 갑시다. 부이. 야, 임마, 임마. 운전 제대로 안 해? 야 임마 운전 제대로 안 해? 야 임마 너 죽을래? 아 예! 이놈 못했식 어? 드디어 도착했나? 도착했나? 이제 미술관으로 가자 가볼까?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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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한다 응? 나 안 한다 노 안 한다 노 자 미술관이 저기인가요? 잠겨있어! 요새 찾아야겠네 또. 드디어 미술관 측에 들어가보자. 어? 이놈아. 아함? 뭐야 이놈아. 이 수상한 양털은? 어디? 야 같이 좀 가자. 스토리 진행을. 저 레버 찾았어요. 스토리 진행을 같이 해야 하는데 니 혼자 가냐. 수상한 바닥. 잠겨있다. 이 근처에 열쇠를 찾아보자. 찾았는데. 열쇠 찾았잖아. 빨리 왜 달아. 떡. 어? 이게 왜 이러지? 내가 그래. 제1 미술관 건축 미술. 아시지? 폐관을 한 미술관이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아직 미술관 안에는 값비싼 작품이 보관돼 있다. 들어가자. 아시. 조그만 동인. 뭐라고? 동인. 작품명 조그만 동인. 야, 근데 이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 바퀴가. 어, 되죠. 1층 및 건축 미술이구나. 비싸 공차들은 몇 층으로 가야 되지? 남녀. 야! 화장실 왜 들어가, 임마. 아니, 여기에. 어? 다이아몬드. 작품명. 하늘에서 자라는 나무. 뭐지? 하늘에서 자라는 나무. 미술관에 훔치기 전에 화장실 좀 줄이자. 다이아몬드. 이놈아! 난 이게 뭐라 찾았는데. 쿠키 터졌다 방금.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TV야 뭐야? 방금 전에 쿠키가 터졌어. 어? 남녀 궁금하지. 어디 가서 쌀까? 누군가 물을 내리... 아 더러. 여기 어디 자기가 왠지 이곳에 이것저것 몇 개씩 더 있을 것 같다. 너 다 찾았지? 왜? 왜? 일로 와 임마. 왜? 인터치님? 왜? 뺄까? 어? 여기 수상한 블록이네? 죽어? 어? 죽어? 이거 수상한 블록 페이크야. 떨어지면 바로 죽어. 니부터 죽어? 아 브라보로 다이아로 맞아본 적 있어? 니부터 맞아. 다이아로 맞아본 적 있어? 제2 미술관 자연미술. 같이 가라 임마. 여긴 또 뭐지? 같이 가. 어디야? 위로 와. 수족관.
이건 또 뭐지? 작품명. 저 빈 곳에 잔디 누가 뜯어 먹은 것이 있다. 누가 뜯어 먹었지 임마. 나한테 너 먹었어. 작품명 부셔지지 않는 물질. 쿠잉크. 난 또 찾았다. 반영. 아 반영. 그 새끼들. 작품명 버섯 네 종류. 저게 버섯이었어? 열쭉 찍어 있다. 읽어보자. 뭐라고? 직원분들께 수루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잘 감시해 주시 바랍니다. 네가 안내원이냐? 나 두 개 있어. 아씨, 니만 찾냐고 진짜. 한 개 줄까? 어, 싫어. 왜? 니가 다 찾았잖아. 한 개 줘? 싫어! 한 개 줘! 니 수족관에서 여기서 찾았지? 응, 올라와. 자살 못한다. 올라와, 여기 전망대야. 차를? 이번에 누나가 찾았겠지. 얘는 경치가 좋다. 경치가 좋다가 떨어진다. 이거만. 어. 흑집 차르골렘 차르 발을 간다 간다 이건 뭐야 작품이야 여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차르집 이게 여기에 뭔 방이 있거든 여기 방 차르기 탄생가정 10억짜리 미술용품 부셔보고 싶게 생겼다 어. 진짜 부수고 싶게 생겼다 나 부셨는데 잘못하고 네, 민호 다시 만들 수 있네 다행이고 여긴 뭐지? 뚫어봐야겠다 못 뚫어보게 생겼어 뚫어보고 싶게 생겼어 죽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괜히 여기는 큰 작품 여기는 큰 작품은 뭐지? 차르기 뭔지? 내 좋아하는 색깔 검은색인데 제작자가 가장 좋아하는 색을 손으로 부셔보라는데 검은색 노란색 검은색 빙고 아니네. 노 갈색. 회색. 노 노란색인가 보다. 여기네. 아닌데. 어허. 이건 해야지. 빨리 해봐. 우왕! 뒤졌냐? 아무것도 없어. 오, 검은색 맞네! 뒤졌어? 검은색 맞았잖아. 니가 찾았어. 아니, 다이아는 못 찾았어. 야, 누나가 뒤져봐. 뭐 있어? 없어. 뒤져봐. 아이고. 이게 뭐니? 없어? 그럼 일로 와봐, 여기. 전망대 있겠지 다이아 하나가 더 어디 전망대 올라와 아휴 어휴 쓰레기 미술 여기 위에 쓰레기 미술이야 너 같은 미술이니 색깔이 그림은 위층에 있겠다 야 하치가 뒤져보면 다이아가 있을 거 같아 빨리 와 다이아 찾을 거야 나 빨리 다 뒤져 야 이거 뭐야? 신사지? 어? 아버지? 여기 있다 여기 다이아 있다 쓰레기 내가 다이아 갖는다 근데 빨리 열어 라이터잖아 임마 이거 니 태우라고? 아니 여기 이건 터트리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거 들고 이리 와봐 대체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겼지? 폭탄을 부시라고? 응 부시고 이리 와봐 니가 여기 다이아몬드 있다며 여기네 어디? 응 궁금해 가지고 와 여기 쪽지가 있다 확인해보자 확인을 왜해 원을 가만있어 훔치기 어려운데 100억짜리 그럼 여기 있는 건가? 직원실에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여기 있다 확인하자. 100억짜리 피카티야? 우왕 여기 아니 이거 100억짜리 뭐야 작품명 지금 뭐야 아름다운 궁 어 여기 있다 100억 어디? 또 어디? 뒤쪽에? 여기 어 뒤쪽에 세이기간 아줌마 꽃이 좋아하는 스켈레톤 작품명 밥반찬은 바나나 뭐냐 이게 같은 작품인데 오! 해변의 휴가 누나 다이아 곡괭이를 만들어야 돼
난 근데 이미 만들었어. 꽃이 좋아하는 스켈레톤. 이건 뭘까? 아까 본 거랑 자꾸 폐국지! 유자 제발 같이 가자. 아니 피노... 아. 여긴 어디지? 비밀 창고 같은 곳인가? 나 이게 100억이야. 우리 이거 하나 찾으려고 온 거야. 터치려봐도 될까? 다쳐. 미술관에 터쳐라. 오 그래 말 되네. 미술관을 터쳐라. 이제 어느 미술관 터쳐버려. 아! 그러면 내가 죽어. 처음에 여기 길 하나 드는데? 어디? 나 터칠 뻔했어. 어? 관계자 출입 금지? 나 관계자 아니야. 여기 직원이거든? 누나 누나 여기 나가 폭탄 설치하지 마. 알겠지? 그럼 다 치자. 하지 마. 여기가 그림사의 간통인가? 아 안 들어가죠 윤수야. 나 살쪘나 봐. 이게 왠지 배드 엔딩인 것 같아. 배드. 배드? 부앙 빨리 왕랑 가고 있다네. 같이 가. 돼지라서 좀 늦게 내려가. 오, 잘했다. 여기가 그림, 그림면, 뭐냐. 여기가 그림 상자에 가득 있는 건가? 유세 제발 같이 가자! 빨리 와! 아 진짜 니 혼자만 가냐, 어떻게 됐니? 아 진짜, 장 타기! 아, 나 리모로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빨리. 빡. 빡. 나 빨리 열고 싶어! 아, 열래, 그냥! 죽었어. 넌 이제. 땅땅땅땅 어디 있어? 어 수상 한 번? 이불 탈출면 망한 거 같아 윤수야. 망한 거 같아. 이거 쳐버린다 그냥. 아 나 나 똥 싸야 돼. 아빠 컴퓨터 누가 했어? 아무도 안 했는데요? 아무도 안 했는데. 저기 아무도 안 했는데 누나 한 거 아니야? 아 나 그 방송에서 그거 그런가? 만들기 하다가. 체크. 이제 지금 여기 방에 있니? 이 어떤 놈이 또 건담 넘겨줬구만. 네? 건담. 했구만. 너네 아빠 건담. 이들이. 응? 철문을 부셔뜨리면 되지 윤세야 근데. 어? 이런 게 있으면 철문을 부셔뜨리면 되는 거 아니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왜? 아빠 건담을 누가 쓰러뜨렸는지. 아이씨 쓰러뜨리면 쓰러뜨린 거고. 빠샤. 뭐야 이게. 왜 바뀌었지. 야 나 나갈래. 안해. 안녕히 계세요. 나 꼈어 나한테.